안무의 키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혹시? 이번 앨범도 되게 포인트 안무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신 거는 네. 시계바늘 춤이라고 아 보여주세요 다 같이 1, 2, 3, 4 아 역시 칼국무 여자친구답네요 멋있습니다 생활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 명, 두 명 네 명, 두 명? 서로의 뭐 버릇들이나 뭐 다 알겠어요 일단 잠버릇이 가장 심한 멤버는 네. 우리 유주 유주랑 같이 스케줄을 갔는데 네. 유주가 갑자기 잠들었나 봐요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억나세요? 네, 저 정확히 기억납니다. 아, 무슨 꿈 꾸고 계셨어요? 그때 저랑 예린 언니가 스케줄을 가서 네. 이제 작가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전 정말 그대로 인사를 한 것뿐입니다. 아, 뭔가 무섭기도 하던데 팬분들이 붙여진 별명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. 뭐뭐가 있죠? 흥자 친구. 또? 가짜 친구. 가짜 친구. 가끔 저희가 너무 막 비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은 그냥 여자애들 뺑뺑! 아니 이분들 청순도 맞습니까? 왜 흥자 친구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알겠네요 정말 흥이 넘칩니다 생겼으면 좋겠다는 수식어 과연 뭘까요? 부자 친구 여자친구입니다. 데뷔 1년 만에 신인상 3관왕을 달성. 단숨에 인기 걸그룹으로 도약한 여자친구. 뜻깊은 날에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. 이어 신곡은 물론 과거 발표했던 음원까지 역주행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죠. 여자친구는 어떤 그룹으로 남고 싶나요? 팀의 롤모델은 신화 선배님입니다. 아 꾸준히 평생. 네 그런 가수로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.